아, 21강이 6개라서. 아, 근데 어, 그 뒷강이 4개짜리가 있지 않았고? 23강이 4개. 어, 4개짜리. 어쨌든 그래서. 우리게 30개네. 지문이. 지문 30개 맞냐? 한 지문에 하나씩이면 딱 30개. 자, 갑니다. Reading one은 4th century people have enjoyed the benefits of herbal teas. 이게 제목이라 그랬지. The benefits of herbal teas. 뭐 허벌나다 허벌 티? 그거 말고 이 점들. 자, 허브차의 이점들을 이야기하는 글인 거야. So nothing warms the body and soul like holding a fragrant steaming cup of herb tea. 아, herb tea 해놨구나. 형용사용으로. Herb tea. Herb. Herb, yes. 누구냐, 이 사운드는. 성모형님? 성모형. 그래서 아, 향기롭게 증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한 잔의 허브차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차 한 잔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몸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얘기지. Inhaling 알아두고 이제 Inhaling 들이마시다 Taking in인 거지. 그러니까 Inhaling은 뭔가를 섭취하거나 들이마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inhaling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들이마시면서 it's a subtle scent 그것의 미묘한 향을 as you slowly sip 네가 서서히 훌쩍훌쩍 마시면서 so 그렇기 때문에 we don't have to limit ourselves 알아놔야 되는 자리지. 우리 자신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to caffeinated beverages like coffee 커피 같은 그러한 카페인 함유된 음료에만 자신을 국한 필요 없다. Ignoring 분사구문이었고 무시하면서 The world of herbs 그래서 선행사 허브의 세상 Where 관계부사니까 In which we can enjoy flavor 맛과 variety 그 품종과 nutrient 영양분들과 and numerous health benefits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허브 세상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같은 음료에만 자신을 국할 필요가 없다. So drinking herb tea is also gives 동명사 주어니까 gives 단수 동사 썼다 그랬지. 허브차를 마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an opportunity in your busy days 너의 바쁜 날에 기회를 주는데 어떤 기회? To take a bit of time for ourselves 우리 자신을 위해 약간의 시간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세미콜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요거 테이스팅 앤 세이버링이 두 개 연결돼 있지만 단수 취급이라고 했어. 테이스팅 앤 세이버링 허브 티스 프로바이즈 어 스위트 타임. 그래서 맛을 보며 허브차를 음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제공하는데 for reflection. 어, 우리 그 저거 했었지. 여가 할 때 11강에서. 그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성찰의 시간. 그지? 그게 리저라고 하면서 리플렉션 나왔었다. And peace. 그리고 성찰과 평화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관한 문장이 하나가 딱 나왔고, 그 다음 문장이 As we drink herbal teas. 우리가 허브차를 마실 때, we can use the time. 우리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To nourish our nervous system. 우리의 신경계를, 뭐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Nourish.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Because. 왜냐하면 our brain receives signals 우리의 뇌가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from the subtle qualities of the plant 교과서에 이거 quality 속성 특징 이렇게 나왔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 식물의 속성 미묘한 속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 뭐 쭉 보거라 property quality 아 quality로 쓰이지 않고 property로 쓰였던가? quality, 이것도 속성이었고, 교과서 문제, property도 나왔고. 또 뭐 있었니? attribute도 속성으로 해서 나왔고, 또 characteristic, 또 특징 속성 떠오르는 거 없나? characteristic, feature. 써놨을 텐데, trait, nature. or mark
이런 게 다 뭐다? 선택지에 항상 존재하는 특징이나 속성이라는 필수 어휘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qualities에 해놨잖아. qualities 자리에 이 중에 복수형으로 어떤 걸 쓰더라도 상관이 없겠지. 보통 뭐 네이처는 복수형을 잘 안 쓰지만 그래도 뭐 쓰려면 다 쓸 수 있지. 현님, 자 궁금한 거 있나 한번 쭉 보세요. 어부차 마시기에 2점. 보통 뭐 국화차가 굉장히 목에 좋다 그래서 선생님 국화차를 즐겨 마시고 녹차,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녹차가 좋다고 한다. 근데 내가 녹차를 즐겨 마시지 않는 이유는 녹차가 이제 또 목에는 별로 또 안 좋아서 녹차는 선생님이 열이 많거든? 우리 아들도 그런데 열이 막 많아서 뜨거운 사람들 선생님처럼 좀 마른 친구들은 열체질이 보통 많을 텐데 녹차를 좀 마셔주면 몸에 열을 내려줄 수 있어. 그리고 소고기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이고 돼지고기 몸에 열이 많은 친구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좀 차가운 마이너스 성분의 음기운이 열을 낮춰준다는. 됐어요? 자 그럼 리딩 2에 가보자. 리딩 2. 리딩 2는 이번엔 뭐야? The benefits of indoor plants. 뭐 growing indoor plants. 이건 교과서 어체 교과서 제목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똑같네. The benefits of growing 또는 재배하는 거니까 뭐니? raising 기르는 거 또 뭐 있니? bring up 그래도 양육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나? 뭐 사람을 키울 때 자주 쓰는데 bringing up 또는 cultivating 이런 것들이 경작하다 뭐 양육하다 기르다 이런 거잖아. 무엇을? 실내 식물 화분에 indoor plants. 자, 화분을 기르는 것에 이점들, 실내 식물을 재배하는 것에 이점들을 얘기하는 글이야. 아니? 자, since indoor plant contribute to 핵심 표현이 contribute to 그런 것의 원인이 되다. 이제 집어넣어 줘. 뭐 해? 만드나? 해야 된다. 아, 동물 동생이. 뭐, 야동을 이렇게 막 서로 옮겨서 어? 보고 있어. 아, 나만 필요 없다. 네? 아, 아깝다. 잠깐 필요 네? 아, 예. 예. 야, 인사드려라. 선생님, 오늘 마지막이시래. 아, 왜? 왜요? 안녕하세요. 이 양반아. 예. 누가 이 양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따 보는 거 아니에요? 어? 이따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마지막 끝나셨지. 철량. 아, 이따가 한 5시까지 계실지 모르겠다. 정신이 안 됐어요. 어? 2시에 마신 됐어요. 2시에? 아, 그래? 그럼 새로운 곳이냐? 새로운 곳. 굉장히 동안이시잖아. 근데 졸업반이시래. 그리고 이제 취업 준비하신다고. 아, 새로 오실 조교는 좀 군대 다녀오신 남자 선생님으로 내가 뽑아달라고 그랬거든? 사과 주세요. 애들 한번 못 외울 때마다 한 방씩 뻑뻑 때리라고. 이번에 새로 오신 조교 같은 분이면 굉장히 좋은데. 이번에 새로 오신 조교가 누구야? 왜 진짜 저 이번에 저희 사는 교분 아 여기 교실 새로 오신 분 아니거든? 네? 원래 계신 새로 오신 분 아니네. 아, 원래 계신 분이에요? 어, 키 작으신 예? 아, 그 키 작으신 분 말고 이네 요 오강의실에서 공문 검사 받았던 그 저희가 원래 봤던 그 선생님. 아 이 지금 이게 안 맞는 쌤인데 그 쌤이 와서 바보 진짜 이 저 진짜 뭐, 염색하신 선생님? 아니 그 쌤 말고 아, 또 자기 이상형을 봤구나, 또. 네, 토요일에 여기 아, 토요일에. 토요일에. 있었다니까, 그치? 와, 토요일에? 어. 토요일에? 네, 근데 사람 없어, 어쩌지? 오전에? 아니요, 저희, 뭐라고 해, 3시쯤에 여기 앉아 계신 거죠. 그니까. 키 크고 머리 생머리시고. 와, 진짜, 헐. 예. 제가 그때 한방 같지 않아요? 여방에 토요일에 계시는 거죠? 이방은 옆쪽에? 예. 네. 토요일 낮 3시에? 예. 네, 그 정도에. 한번 나가서 한번. 야, 우리 뭘 봤냐? 아 나도 저번에도 왔는데 오씨 저번에도 이거 생겼어 생머리에? 네. 아 성해 말하는 건가? 펩시반 요게 말하는 거니? 어 그런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아 평상시 잘 못 보던? 예. 네. 네. 어, 니네 이제 막 졸업반이었어 그 올해 들어간 아, 뭐... 상일여고 예? 예? 고려대 지금 국어교육과? 어? 아 영어교육과? 아 알지 몰라 그러니까 고려대 교육학관들. 그래서 전화번호 보셨죠? 걔가 공문학교의 제왕이었어, 공문학교. 와. 상일려고 시험이 걔 때문에 바뀔 정도로. 와. 걔 다 배워. 그래갖고 서술형 나왔다면 그냥 써라 그러면 다 쓰는데,
외우지 마라 그래도 막 외워. 100개가 됐던 120개가 됐던 다 외워. 뭐 하여간 뭐 어렵게 날수록 얘한테는 유리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학부모들이 너무 그냥 다 외워서 쓰라고 한다고 시험지 유형이 바뀌었어. 암기 중단. 이렇게 몇 개 단어를 준다거나 대열하는 식으로 그때부터 바뀌었지. 암기 중단, 암기 중. 암기에는 아주 일각이 있지. 더 심한 녀석들이 요즘 나와. 예? 도성에 딱 왔는데 28개 그 하여간 모의고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에 다 외워. 아, 모의고사를 외웠다고? 혹시 그 성명이 전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그 친구 이름이 전 주요. 주엽이 아래 주엽이. 예? 아, 예? 맞아요? 주엽이가 혼내주기래요. 진짜. 아, 전 주엽. 아, 중학교 친구야? 아, 미친놈이야. 예? 전 주엽. 아, 저전 주엽. 자, 봐라. 집중하는 힘이고 나눠서 꾸준히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가능하대. 자, 다시 첫 문장에 Since indoor plant contribute to 어디에 원인이 되다 기여하다. 실내 식물들이 more ideal humidity 좀 더 이상적인 습도 기억해둬라. humidity levels 이상적인 습도 수치에 기여를 하고 and reduce dust buildup 그래서 먼지의 형성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they help reduce colds and related symptoms such as sore throat and fatigue 이후염이나 피로와 같은 감기 관련 증상과 감기를 줄여줍니다. by 뭐뭐만큼이고 up to 하면 그지? 뭐뭐만큼이니까 역시 뭐뭐까지 30%까지만큼 줄여줍니다. 자 그럼 tending to 그러면 돌보다 보살피다 이렇게 되는 거지. tending to them 그 실내 화분을 돌보는 것은 그래서 동명사 주어니까 has been associated with 관련이 있어 왔다. reduce to blood pressure 뭔가 줄어든 혈압과 근데 which 그런데 그것은 앞 문장을 선행서로 받았겠지. makes sense 이치에 맞는다. as 왜냐하면 gardening 바로 gardening type 정원 가꾸는 형태의 activities 활동이 can be pleasurable 유쾌할 수가 있고 and 그래서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것이다. 아니 그럼 exposing children to plants early in life 아이들을 식물의 인생 초반에 노출시켜주는 것은 can help them 아이들이라고 그러겠지? 아이들이 to strengthen 또는 그냥 strengthen 강화시키도록 their immunity라는 아이들이지 그들의 면역성을 강화시키도록 도와줄 수 있고 and reduce the risk of developing allergies 여기서 developing은 생기다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길 위험을 줄여줄 수 있다 자, moreover, 뿐만 아니라 indoor plants increase the amount of clean air. 실내 식물은 깨끗한 공기의 양을 증가시켜준다. circulating in our home, 우리 집 주변에 돌고 있는 공기를, 깨끗한 공기. So they, 실내 식물은 also help clean, to clean the air in your home. 여러분, 집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다. by ing, by filtering, 걸러줌으로써, 여과시켜줌으로써 harmful substances and chemicals 유해한 성분들과 그리고 화학물질을 found in your home 여러분 집에서 발견되어지는 found did 아니라 그랬다 found in your home so breathing air cleaned by them 실내 식물에 의해 깨끗해진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은 여기는 breathing이었고 아까는 inhaling이었지 들이마시는 것은 is not only A but also B so not only better for your overall health 너의 전반적인 건강에만 좋은 것은 아니다. 이 그것은 may specifically help with problems. 특히나 문제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such as headaches and allergies. 두통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문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평이하네. 그치? 위치 makes sense에 makes 기억해둬라 위치가 맞는 선행사 앞문장 단수 뭐 특별한 거 없는데 궁금한 거 있나 봐봐 developing 알아둘 필요 있고 immunity strengthen 자리 강화시키다 문맥 어휘로 꼭 알아둬야 될 거고 됐냐? 넘겨봐라 그러면 practice reading 1 theme reading 1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더워요. 하나 더 줘요. 성무야, 안아줘. 안아줘도 좋습니다. 얘 맞출 때 이거 지금 혼자 놓쳤으니까 알았어요.
활짝 줄이면 되지. 아니 못 줬는데? 아 못 줬어요. 못 줬어요. 줬어요. 아니 그 일부 내 이거 내고 안 됩니다. 그래. 아 순환이 돼요. 어차피 설레이 되니까. 이제 뒤졌다. 왜? 아 뭔가 늘려드려야 돼. 이게 뭐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긴가. 대박했어. 자 그다음에 세 개 언어 얘기. 언어 얘기에서는 수 일치 잘 기억해두고. 자, there are approximately 6,000 languages in the world. 아, 전 세계 대략 6,0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which are 기억하라 그랬다. 시험 내면은 마구잡이로 틀릴 거야. languages가 선행사야. world가 선행사가 아니라, which are spoken by 7 billion people. 189개국에서 7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6,000여 개의 언어들이 세상에 있다. The among these languages, 이런 언어들 중에 There are 225 indigenous, 무조건 시험이야. 네모 쳐놓고 꼭 써봐야 돼, indigenous. native야, native, 토착의. indigenous languages in Europe, 유럽에만, in Europe alone, 유럽에만 토착 언어가 225개가 있고 컴마 뒤에 which is, 그때의 which가 받는 건 한 문장 전체니까 단수 is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사실은 roughly 3% of the world's total, 전 세계의 전체 언어의 대략 3%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럼 there are 복수 동사고 주어는 even more indigenous languages, 여기가 주어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토착 언어들이 있다. spoken in Asia and Africa,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사용된. and it puts, 여기도 또 단수 취급했지. 그런데 그것은 puts these countries ahead of the world, 전 세계의 이 나라들이 앞서도록 해주는 것이다. 역시 위치가 받는 건 앞문장 전체였단 말이야. 그래서 puts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the number of, 어넘버 오브가 아니라 the number of languages spoken, 사용되어지는 언어들의 숫자라는 면에 있어서. 언어 individual level, 그리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many people speak more than one language, 많은 사람들이 1개 국어 이상을 말하는데 in fact, 사실상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그리고 뒤에 speaks가 쓰였지. 예를 들면, that is to say 3.5 billion people. 전 세계 인구의 반, 즉, 35억 명의 사람들은 speak가 아니라 speaks 썼다. 괄호 안에는 people이지만, half가 population 하는 것을 of 뒤에 단수명사를 받으니까 speaks. 이 징후는 일단은 동사 수일치에 초점을 둬도 상관없겠다. More than one language, 한 개 국어 이상을 한다는 얘기다. So many languages have 5,000 words or more. 많은 언어들은 5만여 개나 그 이상의 단어들을 가지고 있고, but, 하지만 individual speakers normally know and use only a fraction. Fraction. Friction은 뭐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해내면 혼동어이니까, 이건 마찰이니까, 부분, 분수할 때 fraction 하는 거 기억해두고, A fraction of the total vocabulary, 전체 어휘의 단지 일부분만을 알고 사용한다. In everyday conversation, 그치? 일상의 대화에서.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옛날에 학부중 현대고등학교 한번 나왔던 건데 다 틀리면 큰일 난다. Everyday는 매일이라는 부사고 Everyday라는 붙어 쓴 거는 뭐야? 일상의, 그래서 daily랑 같은 거야. 형용사. 일상의 대화들 속에 이제 전체 어휘의 일부분만을 사용한다. People use only a few hundred words. 사람들은 단지 몇백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궁금한 거 하나 쭉 봐라. 내용 일치로 나왔던 것만큼 그냥 단순한 사실 설명이지.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Non-verbal communication. 그럼 내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Our awareness of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is vital, 중요한데 not only for our survival, but also for understanding,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뭐를 이해하는 거? The needs, feelings, emotions, and thoughts of others. 타인들의 욕구나 감정이나 감성이나 그리고 생각들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So research has revealed that, 아 연구는 밝혀왔는데 messages between individuals, 개개인들 사이의 메시지가 are conveyed 55% from the body, 신체로부터 55%가 전달이 되고
38% from the voice. 목소리로부터 38%가 전달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 voice가 non-verbal야, verbal야? non-verbal. non-verbal에 속하는 거야. 알겠니? 이거 verbal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목소리로부터 38%가 and 그리고 7% from the words. 요게 verbal야. 요거만 verbal을 말하고 verbal communication에 얘기해 준 거고 요거랑 body랑 합쳐서 뭐야? non-verbal에 속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음성 어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지. 알겠니? 자, 그러면 considering this,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this 앞으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considering this를 어? considering this가 this consider the가 된다 그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야, 용주 잠시 깨고 와. 물 한 잔 마시고든지 화장실 좀 다녀와. 너무 공이 자서 깨우기가 막 벽과 교감을 하고 있잖아. 어제 잘 못 잤냐? 디스컨시더 봐. 디스컨시더 봐. 아, 디스가 앞으로 오면 컨시더링이 아니라 컨시더드 된다고. If we consider this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능동에 이렇게 ing 붙는 거고 if this is considered 이렇게 되면은 주어가 다른 this는 내버려 둔 상태에서 빙이 생략되니까 this considered 순서가 바뀌는데 consider의 형태가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대훈아 옆에 두고 종관이 오늘도 그러네. 종관이도 빨리 잠 깨고 와. 왜 이렇게 잠을 못 잤어? 어? 아, 눈을 뜨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문제지. 자, 계속. 자, 그래서 considering this야. 이 점을 고려해보면 it is absolutely amazing. 가주어 it하고 대리아 진주어. 대리아는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 의사소통이 is not taught in our educational system. 우리의 교육체계에서 가르쳐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무관한 문장 하나 나왔고 Every child should be given, 모든 아이는 받아야만 한다. Formal instruction, 아, 공식적인 가르침을. To comprehend, 이해하기 위해서 What they already know, subconsciously도 알아놔야지.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치? Subconsciously, 잠재의식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지도를 받아야만 한다. The greater understanding of non-verbal communication,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한 더 큰 이해가 will enhance, 아까는 뭐 나왔었니? strengthen 나왔었지? 강화시키다를 지금은 다른 거로 썼네. strengthen, em 붙은 거, fortify에 이 강화시킨 거, 요새화하는 거 강하게 해주다. The quality of our life, 우리 삶의 질과 and 그리고 또 also will give us the ability,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줄 텐데 to relate to others, 타인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거다. 어떻게? 뭘 가지고? With a greater degree of understanding, sympathy and compassion. 다 알아들어 마지막 거 sympathy, compassion. 더 큰 정도의 이해와, 그지? sympathy, 공감과 compassion, 연민을 가지고서 타인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것은 바로 non-verbal 의사소통에 대한 더 큰 이해. 자, 공감과 연민 한번 쭉 살펴봅니다. instruction이요. 교육 말고 구조란 뜻이 있어요. 어떤 게? 그동안 구조는 construction. 그럼 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어? 교육 하나밖에 없어요, instruction. 지시. 어. instruct. instructor, 강사. 지시하는 사람, 지시자. 지도해주는 사람. 됐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언어의 사멸에 관한 거, 언어의 사멸에 관한 걸 보자. 자, there are some. 아,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who argue that, 회의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distinction of languages. 언어의 사멸이 is merely a symptom of the gradual evolution of our species.
인간이라는 우리 종의 점진적 진화의 단순한 하나의 증상이야 라고 주장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Where? 그런데 그 진화 속에서는 선행사가 evolution이지 universal communication 보편적인 의사소통이 is prized 여기서 prized는 is valued라고 했지 귀중하게 여겨진다 and 그리고 increasing homogeneity 핵심 알아도 동질성 점점 더 증가하는 동질성은 is just an evolutionary side effect 그저 진화적인 즉 발달상의 부수 결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해 obviously 분명히도 there could be great benefits 가정법 과거가 쓰였지 could be 엄청난 이점들이 있을 수는 있다 if everyone in the world spoke 그래서 과거동사를 꼭 써줘야 돼 if하고 everyone 주어 spoke 과거동사 그리고 뒤에는 조동사에 가고 could랑 비동사 원형 쓰인 거 그게 위치가 바뀐 거지 if가 뒤로 갔을 뿐 그래서 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언어를 말하면 물론 더 큰 이점들이 있을 수는 있다. 다시 말해서 Some industries already reflect this. 어떤 산업체들은 이러한 것을 이미 반영을 하고 With English a must 의무지 a duty 그래서 영어를 의무로 하게 하면서 For pilots 아 조종사나 and air traffic controllers 그렇지? 항공 관제사들에게 의무사항으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문장 넣기가 딱 여기 들어가지. 아, 뭐, 냄새나는 양말을 서로 이상한 친구들 있어. 서로 둘이. 이러면 나한테. 어, 향기로워. 그랬더니 너도 맡아봐. 어, 죽여. 막 이러고 막. 희열을 느끼고 있어, 둘이. 누구 양말이야? 제 걸 벗어봤어요, 제가. 아니, 뭐, 계세요, 니. 나는 막, 양말 냄새가 나 죽겠는데 서로 막. 한 번 더 해봐, 이러고 있어. 아니, 왜 내 걸 벗겨봐? 그런 거 좋아해? 야, 너무 그렇잖아, 이 새끼야. 왜 그런 거 알지? 왜 야동에 보면 발을 막 핥고 있는 여자 무슨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대잖아. 너무 좋아요. 변태 같은. 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두두를 막 핥고 있고 막 그런 본적 있지? 에이, 나오지. 아, 셋이야. 뭐냐고. 얘, 얘 조심해. 아니. 변태 기질이 다 보네. 어, 우준아, 내가 나도 못했는데. 뭐라고? 이거 왜 이렇게 좋아하지? 빈섭이 봐라. 너 결혼 못한데 너 나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 좀 차려. 왜 그래? 우진이보다 더 멋진 애가 나타날 거야, 민서아. 예? 예. 좋아 잘하고 좋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 물론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남자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렇지 그렇게 개인가. 너 그래서 역시 고기야 고기. 뭐? 자 교실 분위기 지금 이상해졌다. 양말 집어넣냐? 게임을 비닐봉지 넣어줄까? 양말 좀. 아니 그걸 나한테 그래. 네 거잖아. 아, 양말을 왜 벗었는데? 모르겠어요. 아, 답답하니까. 아니 얘가 벗겼어요. 아, 또 양말을 벗겼대. 아, 민서가. 민서가 나보다 별 집어넣어, 가방에. 어? 진짜. 앞쪽에 집어넣어놔. 희한한 취미야. 야, 너 손 씻고 와, 빨리. 야, 손 씻고 와. 왜 남의 양말을 벗어? 저 안 벗었어요. 미안하셨어요. 니가 벗겼어? 아니, 저 안 벗겼어요. 얘가 벗었어요. 얘가 벗겨왔어요. 얘가 벗겨왔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청문회를 하면 죄가 없어지고. 분명히 고스톱을 셋이 쳤어. A, B, C 다 잃었대. 누가 딴 거야? 우진아, 니가 있잖아. 그래, 우진아, 벌써 얘기해. 자, 다시 원위치. 어디로? 아, 거기까지 한 거야. Reflect this 영어를 조종사나 항공관제사들에게 의무로 만들면서 이미 몇몇 업체들은 이러한 것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럼 this를 영어로 쓰시오. 이것, 이것이 뭐야? 서수령, Reflect this의 this. 마이너스 10점 받을 거야, 이것이라고. 정직하다. 만약에 태연이가 선생님이면, 너는 너무 정직하니까 그냥 다 줄게, 이런 점수를 주겠어. 어, 그럼 이거 괜찮네.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디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요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거기가 영어로 뭐야? 네, 거기인데. 거기가 영어로 뭐야? 그럼 꼭 어떤 놈이 테니스로 가는 놈이 산다. 자, 잠시 깼냐?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문장이 있잖아. 무슨 얘기야? 아, 똑같은 언어를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말할 때, 그지? 더 큰 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몇몇 업체들은, 몇몇 산업체들은 반영을 해서 영어를
항공관제사나 조종사들에게 의무로 하는 이유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그지? 헷갈릴 필요 없이 이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디스는 그 앞문장 내용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문장 넣기가 요 위치였지. But, 하지만 it's clear that 이하는 분명하다. There are far more dangers.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다. Than more convenience. 아, 더 많은 편리함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주제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글에서 말하려는 이제 언어가 사멸되면 나타나는 위험 요소들을 밑에서 설명하는 거지. So, as languages are lost, 언어들이 사라지게 될 때 whole ways of life, 아,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과 and set of knowledge, 모든 지식들이 may be lost, 역시 사라질 수가 있다. Along with them, 그 언어들과 함께. 그럼 이건 100% 시험해라 그랬지. Not only do complex religious and social rituals disappear 하는 자리. 그리고 disappear은 절대로 be disappear이지 않는다 그랬지. So, 복잡한 종교적 사회적 의식들이 사라지게 될 뿐만 아니라 oral histories, 구전 역사도 also die, 또한 소멸될 것인데 through lack of telling, 말하는 것이 없어서, 결여되어서. So, information about plants, animals, and environment that are, that is가 되어야 되겠다. 선행사가 information이니까. Gathered through generations, 몇 세대를 통해서 모아져 온 식물과 동물과 환경에 대한 정보가 선행사, information. 정보는 may never be passed on, 수동으로 나온 것도 기억해야 되고 결코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 And, 그리고 the richness of human invention, 인간의 이야기 꾸미는 능력이라고 그랬지. 인간의 invention이, 이야기 꾸미는 능력의 풍요로움은 our unique gift of talking about what we see about us,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인, 그 이야기 꾸며내는 인간 능력의 풍요로움은 would be much the poorer 했던 것도 특이하다 그랬어, 그지? 훨씬 더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내면 언어가 사멸할 때 나타나는 위험 요소들을 간략히 쓰시오 하면 그 아래쪽에 지금 언급했던 것들 써야 되겠지. 님 생활 방식 전반과 지식 체계 전반이 상실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복잡한 종교적 사회적 의식이 사라지는 거. 그리고 구전 역사도 역시 사라지는 거 세 개.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다는 거 네 개. 마지막 뭐야? 훨씬 더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야기 만드는 능력의 풍요로 같은 것이 질이 떨어진다. 다 쓰기에는 좀 양이 많네. 자, 요게 12가, 여기서 궁금한 거 있나 한번 빨리 살펴봐봐. 11강, 12강. 그럼 A반 친구들이 11강을 한번 들어야 되는 거지? 네. 이런 식으로. 그럼 너희는 공모 남기를 쓰고, 이제 공모 남기 쓰면서. 계속 넣을 수 있었잖아. 그냥 여기서 써, 여기서. 짜증나. 13강? 13강까지 그냥 갈까? 아니요. 예? 한번 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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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요. 오늘 12가. 5대5 근데 바뀌었어? 언니 뭐 15대잖아. 14. 한 번씩 하면 13, 14. 15, 15. 원래 생각하셨죠? 15까지는 정확히 다 맞아요. 그렇게까지만 하면은, 업이랑, 업법이랑 뭐, 하긴 일단은 외우는 건 외워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말은 9일날, 이 시간, 1시. 10일이 영어야. 그래서 니네 2학년 고1은 오전에 직구할 거고, 저희는 지금 1시부터 5시 후에 딱 직구하고 끝낼 거야. 야, 야,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영어 다 보고 있어? 잘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영어 다음 날. 원래 그런 거는 시험을 한 날에. 한 말로는. 지금 말했어요. 한 번씩 하다가 한 번에 미친 누가 나가고. 왜, 왜, 왜. 그렇게 하나 비었을 때 그때 연락하는 거 같아. 아니, 사흘 정도. 그걸 타이밍 해야 되니까. 오히려 아니야. 두 개씩 하고 막 그래야. 아니, 단어는 어차피 본문 암기 다 하게 될 거 아니야. 수업이 끝나면 이제 단어 테스트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다음 주에는 조교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계속해. 너는 조교 선생님 안 오늘은 안 계셔. 뭔 영어 부를래? 시발 새끼. 그건 여기 재본교재에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한글에다가. 누구한테 봐야 돼요? 잠깐만 있어봐. 알지. 이렇게 하겠어.
있는 거 이렇게 풀었는데 틀리지 못했지. 야, 다 맞았다. 아, 싶어? 야, 다 맞았다. 11강 어제 들은 친구들은 지금 연락이 왜였어? 예? 조교 선생님이 안 계셔. 조교? 11강 표, 11강. 언제 났어요? 거기다가 재공교재. 13강 아니야? 23강 했잖아. 형님. 어? 여기서 한다니까 그냥. 아, 내 소리가 시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어. 빨리 해. 예? 제본 교재 없어 너? 아, 죽지. 23강은 어떻게 외워야 돼요? 23강이 그 스토리텔링 그 저건 외우지 말고 함무라비를 외워. 이거 외울 걸 버리고 함무라비를 외워. 함무라비가 외워. 그 옆 속에 있는 장문을 외우지 말고 함무라비로 외우는 거. 그 함무라비는 꼭 나와. 저 위험한 거 같아. 이거 성이 야광 리프. 야, 신고 이런 거 어떻게 하지? 밥 밖으로 인증 들어갔니? 우와. 이야, 뭐 홀딱 벗기기 무슨 짓이야? 홀딱 벗기기? 승학이야? 재미없네. 뭐 훈친 사과가 더 맛있다? 이야. 예? 만화 제목도 아주 그럴듯하네. 와우. 사과도 따먹었어. 뭐 보고 있어? 야, 이 미친. 말하고 있어. 아니야, 승룡이가 보고 있었어. 아, 이젠 들었어. 정말이 안 돼. 고등학교 6학년 때 뛴 내용들을 갖다 그러지? 애들이 아직 어리지? 건우가. 초딩 때 다 떠야 되는 건데 막 이제 보고 있어. 저를 초딩 보면 안 돼. 자, 11강 봐라. 11강은 리딩 1의 첫 번째 거. 그래서 In World Well Known Study 한 잘 알려진 한 유명한 연구에서 Two psychologists test people living in the Nickman Public Housing Project. 아, 니크만 공공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지. In Uptown Manhattan에 있는 About에 대해서 their closest friend in the project. 그 주택단지 내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결과가 거의 90%의 친구들이 같은 건물에 살았고 그리고 반이 똑같은 층에 살았다. 라는 실험 결과 얘기해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슷한 나이나 인종의 친구들을 선택하는데 하지만 만약 그 친구가 복도 끝에 살고 있다면 그래서 어제 이제 무진이랑 이거를 복도 끝이 가까운 건가요? 먼 건가요? 이렇게 따졌는데 그렇게 살펴볼 필요 없이 만약에 그 친구가 같은 층에 살고 있다면 나이와 인종은 훨씬 덜 중요하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재진술 해주는 거로 그래서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거야. Nearness, Overpowered Similarity. 이게 첫 번째 서술형가요. 근접성이 유사성을 제압해버렸다. 그러니까 Nearness 뭐야? was more important than similarity in choosing friends. 이러면 되겠지. 친구를 고를 땐 근접성이 유사성보다 더 중요했다라는 얘기네. 자, 또 다른 연구는 involving 학생들인데 유타 주립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또 다른 연구가 found that 발견했다 데디아를 If you ask someone why he's friendly with someone else
만일 네가 누군가에게 왜 그가 누군가 다른 사람과 친하냐고 물으면 He'll say, 그는 대답할 거다. It is because they share similar attitudes. 그들이 비슷한 태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대답하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라 그랬지. 그리고 이 문장 잘 봐봐. Another study가 주어 found 과거동사. 근데 대절이 현재야. 그지? If you ask가 왜? 조건의 부사절 현재 쓴 거고 Why he is는 또 현재야. 그러면서 he will say는 주절이니까 또 미래 썼고 그리고 that it is because의 is도 또 현재야. 그래서 found는 과거지만 미래와 현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시제를 유의해서 잘 봐두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You found out that this is an illusion 이렇게 해놨지. 여러분은 이것이 착각이다라는 걸 알아내게 될 거다. 그래서 원래 교과서에는 this를 물어봤지만 살짝만 밑줄을 바꿔서 그지? 현우가 an illusion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그 착각을 가리키는 걸 찾아 쓰시오 그러면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친구가 된다라는 생각, 그지? 그것이 이 착각입니다. 대신 비슷한 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친구가 된다는 그것은 착각이라는 걸 알아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and that, 또 대디아를 알아내게 될 것이다. What friends really tend to have in common is activities. 이것도 두 번째 서술형 예측 가능. 친구들이 실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은 what절에 what이 주어니까 is activities. 활동이다. 그래서 we are friends with the people, we do things with, 여기도 알아둬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구이고 not necessarily with the people, we resemble. 여기 with resemble 뒤에는 with 쓰면 안 된다 그랬지. 우리가 닮은 사람들과 반드시 친구가 아니라. 대님, 그래서 뭐하고? 첫 번째는 가까이 사는 거. 가까이 살 때랑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활동을 함께 할 때 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치? 유사성은 착각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유사한 나이나 인종 이래서가 아니고 그치? 비슷한 태도를 공유해서도 아니고 어쨌든 내용은 명확하게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고 이 글의 제목이 What makes people friends? 사람들을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근접성과 활동을 함께 하는 것. 흥망근 한번 훑어봐라. 선생님, 저희는 11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외웠어, 너 16강까지? 아니요. 11, 12, 13, 21, 22, 23. 하나만 하나만 계속하면 되죠. 그렇지, 외우는 거 해. 뭐 다시 듣고 싶은 사람은 또 들어도 되고 어제 들었던 건 11강 들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본문 암기 들어가. 그럼 되지. 야, 정찬이 일로 줘. 아, 진짜 야, 또 MP3, 와, 줘, 그러니까 빨리. 핸드폰을 뺏었더니 MP3까지. 줘, 이따가 줄게. 예? 수업하는데 왜 MP3가 필요해? 지금 들으면서 할 건데? 예? 들으면서? 예? 아니, 보면 저는 어제 들었던 건가? 예. 오케이. 큰일 났네. 이상하네, 또. 주원이의 불건에 양말부터 시작해서. 이게 너 빨리 화장실 갔다 와. 저요? 큰일 났는데. 와. 양말 벗긴 손으로 또 막. 아, 이러고 있다 봐. 핥았어. 내 양말 왜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자랑 소개팅 할 때, 물론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곧바로 헤어질 수 있는 요령도 있지만, 매너잖아, 매너. 아. 근데 옆에서 보면 진짜 코딱지 파는 것 같거든. 잠깐만요. 엄마인가. 써본 사람만 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어깨에다가 그런 거 안 하잖아 니네? 교실에서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딱 손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나면 뒤를 쳐다보면 깨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든. 진짜 깨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한번 엄청나게 싸움 붙은 적 있어. 우리 때. 진짜 깨무는 같은 느낌이야.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딱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손을 살짝 해. 좋아하니. 깨물린 느낌.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예? 그게 아니라니까 안 보고 있을 때 뒤에 이렇게 딱 하고 자 봐라 2번 Reading 2 이번은 그냥 설명문이라 이건 별거 없어 영문학 최초의 여성 직업작가 아프라 벤
자, 프라벤 was the first professional woman writer in English literature. 그나마 리터러처 문학. She was born near Canterbury in 1640. In 1664, she married Widdowson인 거 아니고 she got married to스라 그랬지. 만약에 변형해서 나오면 그냥 married는 타동사고 got married는 수동태니까 to를 쓰는 거야. She got married to. 조한 벤과 결혼을 했고 근데 조한 벤은 who was a merchant of Dutch parentage. 아, 네덜란드 태생의 상인이었는데 but 하지만 the marriage didn't last very long. 결혼은 아주 오래 못 갔고 imprisonment도 중요하겠지. prison이라는 단어 하나 쓰고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그러면 im-ment를 붙여서 imprisonment. For debt in 1666. 빚 때문에 수감된 것이 led her to write, caused her to write. 그녀로 하여금 글을 쓰게 했다. For an income. 이제 다 수익을 위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다. The band wrote a series of successful plays. 성공적인 일련의 희곡들을 썼고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The First Marriage가 was produced in 1671에 발행되었고 Ben's novel Orinoco라는 소설이 was the story of an enslaved, 마찬가지 노예가 된 African prince, 왕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which is now considered a foundation stone. 그래서 현재는 초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In the development of English novel. 영국 소설의 발달상에서. As well as plays and prose. 연극과 산문뿐만 아니라 Ben wrote poetry야. Poetry가 장르로서의 시를 썼고 and translated works from French and Latin. 프랑스어나 라틴어로 된 작품들을 번역도 하였다. In her time, 그녀가 살아생전에 She was a celebrity. 그녀는 유명인사였고 unusual, 비범했던 for her independence as a professional writer. 전문직업 작가로서의 독립성으로 비범했고 and her concern for equality도 알아야 되고 between the sexes, 양성 사이에, 즉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에 대한 관심으로도 비범했다. So Ben은 died도 수동태 안 쓴다 그랬다. Ben was died 쓰면 틀리는 거야. Ben은 죽었다. 1689년 4월 16일에 and was buried 매장하다의 수동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매장되었다. 제가 궁금한 거 있나 봅니다. 이 포에트리 실험편 포엠을 좀 틀려고 하죠. 이 포에트리 자리를 wrote 만약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wrote poem으로 쓸 거면 poems 이렇게. 근데 앞에서도 prose 쓴 것처럼 prose는 그냥 산문이고 앞에 희곡을 plays라서 대표명사로 쓴 것처럼 시를 대표로 쓸 때는 poems나 아니면 poetry로. 요게 이제 장르로 쓰이시고 어포인 그러면 시 한 편만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시들을 썼다. 그러니까 시라는 장르를 쓴 거랑 같은 동일하겠지. 또 된 것 같네요. Reading 2. 자 그러면 Practice Reading, Theme Reading으로 가본다. Theme Reading에 빨리 갔다. 아 제가 갔다 오고 났어. 송구 갔다 오고 났어. 자, 균형 있는 삶과 취미. 아, 삶의 균균형을 이루고 있는 성모 갔다 오고 나서 그러니까. 네 가방이 거기가 있다고 해. 그거다 놓으면 되네. 이거 나 텔레포트 시켰어. 자, 균형 있는 삶과 취미 1번. 자, but she has been written about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balance in our lives. 아, 우리의 삶에서 이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이게 제목이겠네.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balance in our lives. 그리고 세미콜론 hobby 이래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아 취미가 우리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much 많은 것이 has been written 쓰여져 왔다. 우리 삶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럼 while I am not downplaying the importance of hard work and succeeding in your chosen career field. 비록 내가 downplaying이니까 ignoring,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the importance, 중요성을 hard work, 아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여러분이 선택한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the old proverb about 자, all work and no play, D를 이어서 형주야, all work and no play 나머지 부분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makes Jack a dull boy라는 속담이에요. 원래 속담이 그지? 잭이라는 아이를 바보가 되게 만든다. 원래 그 속담인데 열심히 공부만 하고 놀지 않는 것에 대한 오래된 속담이 is one we should all pay attention to. 우리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속담인 것이다. So whenever someone places more emphasis on, emphasis 스펠 알아도 동사가 emphasize라 그랬다. emphasis의 복수는 emphasize라고 했고 emphasis, emphasize 이게 동사. 그치? 그리고 emphasis 단수, emphasize 복수. 그리고 이거랑 다른 게 아 여기니까 empathy 이거는 이제 공감 감정이입이고 그러면 empathize가 감정이입하다 이런 얘기고 생긴 거 뭐 사운드 비슷한데 다른 뜻이니까 혼동어의로 자 그래서 place emphasis on 그게 바로 emphasize라는 뜻이겠지 강조를 더 많이 한다 됐니? 그래서 아 누군가가 더 많이 강조를 할 때마다 one aspect of their lives 그들의 삶의 한쪽 측면을 at the cost of, at the expense of 무엇을 희생해서 other aspects 다른 측면들을 희생해서 그들의 삶의 한쪽 측면만을 더 강조할 때마다 so whenever, no matter when, at any time when, each time, every time 복합한 계부사 whenever 그럴 때마다 difficulties can arise 역시 자동사라 수동 쓰면 안 된다 그랬지. Can be arised 안 되고 이제 arise, arouse는 또 타동사니까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럼 어느 individual 개인은 개인인데 dedicated to his professional life career 그의 직업적인 삶의 이력에 헌신을 하는 개인은 can be remarkable 뛰어날 수 있다. ever 직장에서 due to his single-mindedness 전심전력 일편단심 덕택에 and achieving career objectives 기억하라 그랬어 직업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심전력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뛰어날 수가 있다 but 하지만 behind the appearance of success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이면에는 he suffers from poor health 여기 주어동사 조심해라 그는 안 좋은 건강 때문에 괴롭고 relations가 health와 병렬된 게 아니라 relations with his spouse and children이 주어 are strained지 그러니까 are를 잘 기억해야 돼 문장 3개가 병렬된 것이거든 he suffers 주어 동사 relations are strained 주어 동사 그리고 마지막 and he suffers 이게 또 주어 동사 아 밑에 he really has no friends의 주어 동사 relations를 health랑 연관 지어서 strained를 그냥 r 빼고 쓰면 틀리는 거니까 기억해놔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도 긴장이 되는 상태고 그는 정말로 직장 밖에 언급할 만한 친구가 없게 된다 그리고 이 문장이 뭐 100%지 That's why we should have a hobby 문장을 집어넣는 것부터 이걸 쓰는 것까지 That's why는 so Therefore, 인과관계의 연결사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우리가 취미를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취미를 통해서 삶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지. So, hobbies can be, 이것도 알아야 되고, beneficial, 유익한, 취미는 유익할 수가 있다. In restoring, recovering, 그치?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the balance and harmony, 아, 균형과 조화를. That may be missing 이라 그랬다. 이거 missed 하지 않는다 그랬지. From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놓칠 수도 있는, 그지? 결여되어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균형과 조화를 회복시킬 때 취미가 유익하다. 됐어? 궁금한 거에 대한 한번 봅니다.
지금 뭐 수시도 끝나고 대학 가거든요. 분명 다들 대학 가는데 결국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언젠가 알게 되겠죠. 빨리 찾아라 그러니까 빨리. 그리고 뭐 꼭 수행평가 하라 그러면 알아서들 막 가서 하는데 수행평가 하기 전에라도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그 과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면 그쪽에 교수님하고 과사무실이라고 있어 대학에. 그 과사무실에 연락해서 교수님한테 멘토링 좀 듣고 싶습니다.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그날 뭐 10분도 좋고 식사시간에 뭐 20분, 30분, 1시간 정도 같이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야. 저렇게 국내 최고의 교수님께서 감히 나랑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인 나랑 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과사무실에 전화해서 한번 부탁이라도 드려봐. 그러면 충분히 훌륭한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뭐 뉴스에서 나오는 대로 뭐 아버지가 뭐 교수인데 교수 친구를 데려다가 소논문을 쓰고 뭐 그런 식의 그지? 뭐 입체 부조리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네가 적극적으로만 알아보면 좋은 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대님. 자, 두 번째는 파르치지 게임. 파르치지 게임은 그냥 스토리텔링이니까 내용 정도만 충분히. 자, last Christmas we looked in our local shops for a partridge game. 지난 크리스마스 때 partridge 게임을 찾아서 우리의 주변 동네들을 찾아다녔는데 we couldn't find one. 우리는 partridge 게임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It wasn't because 내용이라 그랬지. 네. 그것은 왜 그랬냐면 they were sold out. 아, 매진되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it was that. 그것은 because. 왜냐하면 the store just didn't carry them. 그 상점들이 그 파르치지 게임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as a separate item, 별도의 항목, 물품으로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So, 그래서 we bought one of those 12 games in one game set. One of 복수 명사. 12개 게임이 한 게임 세트에 들어있는 것들 중 하나를 구매했는데 mistake, 실수였고 자, 왜 실수였는지 첫째 the board, 게임판과 the pieces, 게임판에 쓰이는 말판들과 and dice, 그 주사위들이 were a miniature version, 작은 축소판 버전이었다. of the real partridge game ones, 아 진짜 파르치지 게임의 ones가 가리키는 건 board, pieces, dice까지 다 가리키는 거지. and, 그리고 요거는 외워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도 not nearly as nice as the real partridge game ones겠죠. 진짜 파르치지 게임에 있는 것들에 그치? 어린 반푼 업치도 없었다. 형님, not nearly as nice. 자, 두 번째, second. 그러니까 첫 번째 불평은 너무나 작았다. Second, the pieces were all so dark in color that 그 말판들이 너무나 전부 색깔이 어두충충했다. That, 그래서 so on in 대결과 they all appeared, 역시 수동 안 된다 그랬지. They all seemed to be almost the same color. 거의 똑같은 색깔처럼 보였다. 그래서 one of the reasons why 생략된 거고 이유들 중에 하나 we had bought 과거 완료 파르치치 set 우리가 파르치치 게임 들어있는 세트를 구매했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was so that 이라 그랬다 그치? 그거 so as to로 바꿀 수 있는데 so for my children to play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랬지 so as for my children to play 근데 so as는 생략 가능하니까 내 아이들이 could play with their grandparents 조부모님들과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my mom 내 엄마는 had great difficulty in 생략된 거라 그랬고 telling one color piece from another 위에서 그랬잖아 말판이 색깔이 다 그치? 어두워서 구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엄마는 하나의 색깔 부품을 또 다른 것과 구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유. 색깔이 구별이 잘 안 되게 어두웠다. 이제 마지막 이유. Finally, the box that held all the games. 그 12게임을 모두 담고 있던 상자가 started coming apart. 뭐야? 망가지기 시작했다. Within weeks, 그것도 몇 주 이내. So all in all, 전반적으로 볼 때 it was not how, 또는 it was not the way I remembered the game. 내가 그 게임을 기억했던 방식이 아니었다.
자, 궁금한 거 있나 보세요, 여기. 파르치치. 그러게, 모두의 마블도 한 지 오래됐네. 우리 아들이 내가 집에 가면 너무 수다를 떨어서 보니까 같이 할 시간이 너무 없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은 그래도 같이 보낼 수 있을까, 시간은? 요즘 애들이 왜 5, 6학년만 돼도 중딩처럼 성숙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아직 이렇게 3, 4학년, 5학년 이렇게 좀 정신연령이 어려서 그런지 애들하고 이렇게 잘 못 어울리는 것 같아. 고등학교 땐 뭐 좀 덜 하지 않니, 너희는? 따 같은 거 별로 안 시키지? 성모가 저 따 시키는 거. 아, 네가 성모를 따 시킨다고? 성모가 저를 따 시켜요. 아, 성모 불쌍하잖아. 좀 껴줘. 예? 성모가 맨날 또 때릴 거 아니야? 아, 성모가 맨날 너한테 만든다고? 아, 예. 예? 아, 망셔틀 시켜요. 어? 망셔틀 시켜요. 망셔틀을 시키고 있다고? 성모 저번에 형이랑 축구했는데 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강냉이 털어가지고 아, 선배 형을? 예. 주먹한테 날렸는데 저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거, 너 그냥 성모가 성모가 너무. 상학까지 올라가시는 거. 아, 성모가 1학년 찐이야? 짱이야? 네. 예. 그래가지고 막 성인 몇이도 올라가요. 아, 머리 스타일 역시 보여주는구나, 머리 스타일. 손도 보면 안 되니까. 성모가 살려서 손도 뭐야? 예? 자, 이제 마지막 거. 그거 없지, 고등학교에서는 별로. 네. 중학교 때는 좀 있었니? 저희 정신. 중학교 때도 없어. 너 남자 중학교였냐? 네. 남자 중학교에서 딸을 시켜봤자 어떻게 시켜? 남녀공학이 그런 게 좀 심한가 더? 민섭이가 딸은 아니, 남자들끼리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또 여가긴 여가인데 여가의 역설적 기능. 봐라. 자, leisure is a paradoxical concept. 아, 여가라는 건 역설적인 개념이다. 왜 paradoxical이라고 했는지? Because, 왜냐하면 it means, 여가는 의미하기 때문에 freedom from the demands of work. 일의 요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에. But, 하지만, 요것 때문이지. It may work for something. 여가가 무언가를 위해 일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무언가, something이 뒤에 나오겠지. So nowhere is this point better made than in ancient Greece. 아, 어제 또 이거 질문했었지. 아무 곳에도 이 주장이 고대 그리스에서만큼 더 잘 밝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원래는 뭐라 그랬어? This point is best made. 이러한 주장은 가장 잘 밝혀진다. In ancient Greece. 이랬던 문장을 좀 극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nowhere 이라는 부정어구를 앞에 갖다 붙이고 도치가 된 거지. Is this point better made? 그래서 그 어떤 곳에서도 고대 그리스에서만큼 이러한 주장이 잘 밝혀져 있지 않은데 which? 그런데 그리스는 focuses on leisure. 여가에 초점을 맞췄는데 무엇으로써? As a means to the good life. 훌륭한 삶을 살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훌륭한 삶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자의 The Philosopher Plato, for example. 예를 들어 철학자 플라톤은 was interested in 관심이 있었다. The benefits of hobbies 대신에 music and gymnastics for leisure. 아, leisure 대신에 쓴 거구나. 여가를 위한 음악과 체조의 이점들에 관심이 있었다. So he believed that, 그는 믿었다. There were spiritual and physical rewards. 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보상들이 있다고 믿었다. To be gained from these. 이 두 가지로부터, 즉 음악과 체조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정신적 보상과 신체적 보상이 있다는 걸 믿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also conveyed ideas. 또한 생각을 전달했는데 about the role of leisure, 여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 In, 야야야, 우진아 뭐하냐? 이거 빼고. In attaining the good life, 훌륭한 삶을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의 여가의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전달했는데 he thought that, 그는 생각했다. The goodness of anything, 어떠한 것이라도 그 훌륭함이란 was found, 발견된다고 in the realization of its uniqueness.
그것의 독특함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 발견이 된다라고 믿었다. 에, 그래서 for human beings,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he considered 아리스토텔레스는 0이었다. 요거지 핵심은 the power to think,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것을 to be the most unique of human qualities, 인간의 자질 중에 가장 특이한 것으로서 여겼다. 그러면 그 가장 인간 자질 중에 특이한 생각하는 힘을 실현시키는 것에서 훌륭함이 발견된다고 했으니까 그걸 실현시키는 방법이 바로 밑에 나오고 있지. Thus, 그래서 Aristotle held that, 아리스토텔레스는 데디아를 주장했다. A life of reflection이네. 성찰하는 삶이 was the proper use of leisure time. 여가의 적절한 사용이다 라고 주장을 했다. So to him,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life should be devoted. 삶이란 바쳐져야만 한다. Not only to ing, but to ing. 시험 100%겠지, 여기도. Not only to thinking over such.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에 바쳐져야 할 뿐만 아니라 but to doing civic deeds and productive deeds as well. also가 as well로 뒤에 가 있네. 또한 생산적이고 시민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에 바쳐져야만 한다. 그니? 그러니까 여가가 훌륭한 삶에 이르게 하는 수단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그 여가의 역할에 대해 가장 잘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그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생산적이고 시민이 마땅히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이렇게 바쳐야 하는 것이다. 자, 궁금한 거 한번 쭉 봅니다. 됐으면 이게 이제 11강, 12강. 그래서 본문 암기를 16강까지, 아, 11, 12, 13하고 21, 2, 3까지 빨리 마치고 단어를 다음에는 10월 10월 1일하고는 10월 1일은 그러면 단어 11, 12, 13 그거 외우고 10월 2일은 뭐야? 21, 22, 23 요 단어 시험 볼 거죠? 어, 쭉 볼 거야. 테스트 형태로 쭉 볼 거고 그러면서 본문 암기를 당연히 다 6강 끝나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고 11, 12, 13, 21, 13 한 번 더 놀 만큼 범위가 적으니 철저하게 외우거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범위가 적잖아. 그렇지. 재보는 거 없는데 그냥 이면제 시험까지. 어떤 거? 그 챙겨 없는지. 어. 아, 이면제 봐도 되지. 한글 줘? 한글 표. 아, 한글 필요 없이 그냥 쓸래? 그럼 더 좋지. 오케이. 자, 트라. 그냥 지구 문화고 그냥 통문화로 가. 어? 통문화로 가면 돼. 뭐를? 문화를 통째로. 아, 안 돼. 그냥 써. 지금 그렇게 해서는 줄로 써. 일단 먼저 쓰고 그거 채점된 바탕으로다가 검사할 거야. 그렇지. 그렇게 써. 지방아, 이거. 어? 발견하는 게 지방아. 뭐를 외웠다고? 팀 앞에, 팀 앞에서 다 외웠는데. 그러니까 써봐, 한 번. 너한테 좋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시험 볼 때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왔다 생각하고 써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은 조선이 안 계셔서 이렇게 하면은